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神様を切に求めるところに神様の驚くべき恵みが満ち溢れることを祝福しま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까 신앙사례딸이 고가이사례딸이모 시대이마시다. 또 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크노 기경이 아와레딸이 소시대 이노치오 우시나이 가게타도끼모 아리마시다. 또 감옥에 갇히기도 참 많이 했죠. 맞다. 로야니모 탁상 도지꼬메라레타 것도모 아리마스. 근데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시카시 소노요나 나카데모 파울의 카미사모는 미고토 바와 조주 사레테 이키마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이노와 시토 바울은 카미사모노 미고코로 모토메테 이타카라데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카미사모노 미고코로 모토메테르 바울오 그 세례사마가 미치비테 구다사이마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카미사마는 미국군의 주전스로 시도 바울이니 카미사마가 하타라이테 구다사타카라데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도 바울과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도울이니 로마니 스크고토니 나리마스. 정말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던 대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본전이 고고로카라 기타시테이타 요니 로마니 이때 후쿠잉오 스타르고토니 나리마시다. 그런데 또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시카시 야토 쓰이타토 오모타라 소노 로마데 2년간 나이다오 소노 로야니 도지코메레테 스고스고토니 나리마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시카지스는 요한의 낙가데모 무단히 시탄자나코데 직관고 카미사모는 미국고로 모토메테 이키마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스리타 히토비토고 지분의 이르도코로니 마네이테 후쿠잉오 스타에타리시마시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진다치니 학과에 살았다는데스가 무시로 카레로 마네이테 루야노 낙가데 후쿠잉오 스타에마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코노요니 바울에는 미고토바와 초조 살았다는데스. 하지만 복음이 정작 선포되자 별 반응이 별로였어요. しかし、いざとこう福音を伝え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反応はそれほどでもないものだったんです。 이전처럼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대 옥기다 뭐 마치 주가 후쿠잉을 오키라레 뭐 히쿠리 가야사르요나 소노요나 것도와 나갔단데스. 또 믿는 자가 많았더라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소시대 신지르 모노가 마시 구하에라레타 또유 소요나 기록도 아리마센. 이런 결과 앞에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막 코노요나 결과를 믿되 코노요니 오모 것도 뭐 아르데쇼. 하나님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카미사마 나제 고나테 시마탄데스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카미사마니 주준시테 고나테 키타노니 고레가 카미사마노 미고코로난데시오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코노요니 오모고토모 데키마스가 히토 바울은 코노요니와 오모이마센데시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이노와 카미사마가 바울은 확실히 또 오시셨다카라데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복음을 로마에까지 전할 수 있으리라. 아나타와 가나라즈 가이자르 노마야니 타치 후쿠잉오 로마니마데 카타레르 요니 나리마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카미사마는 미국고를 모토메테 지분이 맡가사레타 손 슈노 하다라키요 하타시테 아현데이키마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인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카시 시도 바울은 로마인 도시대 간전히 지유징이 살았대 있다밖에 되어 아리마센. 자기가 생각한 대로 환경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 지분가 오모타 도오리노 강교니 학고바레때 강교가 학고바레때 있다노데모 아리마센. 여전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막 이젠 도시대 시도 바울은 로야데 아노 쿠사르니 지나가레때 이르 미분났다는데스. 여전히 그는 밖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젠토 시대 가레와 소토데 샤코 살때 지운 유국고토를 데끼나이 슈진토 시대는 미분다던데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시카체 지분 오모이 도울이 나라나이 까라또 이때 시치보시다리 자세치시다리 소리나 것도와 심하생데시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카메사는 이마에 대해 후에 흐망오 스브야이따리와 심하생데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そのような状況の中でもただ神様の御心だけを求めていきました。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실행합니다. そして福音を語れる全てのそのことを動員して福音を伝えていきました。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로마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바울이가 そこまでできた 이유와 로마비트의 대감의 이슈 출세스니와 その理由につ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쯤 이노리노 다비고토니 카미노 미고코로니요테 난토카시테 콘도와 쓰이니 미치가 시라카레테 아나타가타노 도코로니 이케르요니토 네가테이마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가이타리온이 카미노 미고코로니요테 이쯤 미고코로 모토메테 아유모토 스토메테이마시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미루고 떠나고 다다 하나님의 미고코로だけを 모토메테 스무고토가 되기마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고코로といえば 우칸데그르 갔다가 이마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사니 예이사마데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이사마가 초직간이 가까르 마연이 겟세마네로 손오데 고노요니 이노리마시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それからイエスは少し進んでいってひれ伏して祈って言われた。我が父よできますならばこの杯を私から過ぎ去らせてください。しかし私の願うようにではなくあなたの御心の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様は私の願うようにではなくあなたの御心のように 예, 나사테 구다사이 또 이마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유 의미난 데시오까? 예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또 친하르 하나님의 미고코로와 지갔대 있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카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고코로 에라비마스 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고코로에 충준시테 아연데키마스 ということです.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様はこのように思っ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요. 神様私とっても忙しいんです. 아, 예수님이니까 좀 거룩하게 해야죠. 야, 예수様ですからもっと強く話さ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 하나님, 제가 많이 바쁩니다. 神様私はとっても忙しくしております. 전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도を始めて 3年しか 낫てませんから. 제자들도 아직 철이 없습니다. 대시다지모 마다 고도모 보인데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 아침에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고유 조교대 아시다 와타시가 아사 시나나케레바 나라나이노데시오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스코시토니 후쿠잉오 스타에테. 조금 더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스코시 대시다지니 오시에테 아겠다가 이잖아이데시오까. 그래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こういうわけでこの十字架を私から取り去らせてくださらないのでしょうか?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을 보시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このように 마을의 환경을 밑에 考えて 뭐노 있다のではありません.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私の願うようにではなくあなたの御心のようになさってくださいと. 이 한마디 하시고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このように一言を言ってそして十字架を担いました.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神様の御心のように見えるからといってそれが神様の御心ではありません. 환경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닙니다. 環境が神様の御心のように見える. 탁가에테 소리가 하나님의 미고코로데와 나이노데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가 오시샤테코소 소리가 하나님의 미고코로난데스. 제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마치고 있었던 일입니다. 私가 대학교의 입시 시험이 終わってからの ことなんです. 저는 대학 두 곳을 지원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私は 대학 2つの 대학을 시간して そして信仰生活を始めました. 제가 다니게 된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청년이 조금 많았어요. 私の 가요요になった 교회와 지사의 교회에 若者が 多い方でした. 제가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지원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고더니 제가 지원した 대학교의 학생이 그 교회에 많았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마도 그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한 그 대학교,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했다. 그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미국으로란다. 또 제가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지원한 학부가 컴퓨터 공학부라는 곳이었습니다. 맞다. 제가 지원했다. 그 학교의 학부는 컴퓨터 공학부でありました.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5학년부터 학교에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컴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을 学びながら 컴퓨터에 관심을 持つようになったんです. 거기에다 초등학교를 마치는 6학년 겨울 방학 때 아버지가 저에게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가 終わる, 저도 6학년생의 冬休みの頃、父が私にコンピューターを買ってくれたんです。저는그때부터인터넷을하기시작했습니다。私はあの時からすでにインターネットをやっていましたよ。그리고아버지가이증권정보를볼수있도록알려드리기도했어요。そして、お父にあの株式、証券など情報を教えるためにパソコンを通して教えていたりしたんです。이러한흐름상제가그학부에붙는것이맞았습니다。こういう流れ上から考えると、私は絶対にそのコンピューター学科に受か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성도여러분、그렇지않습니까？皆さんそうだと思いませんか？결과가어땠을까요？皆さん結果は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결과는불합격이었습니다。結果は落ちてしまったんです。15:1이라는그학교거의최고의경쟁률의그학과였어요진짜その컴퓨터학과와중고대일치의경쟁률을誇るような最高の競争率を誇っていたんですね제가합격한학교는다른학교의회계학과였습니다そして私が受かったのは別の大学の会計学科に受かったんです저랑아무도상관없을것같은회계학과私と全く関係のない会計学科なんです제가이결과를듣고나서되게많이실망을했습니다私はその結果を家に届いてみてとってもがっかりしました좀믿기시작했지만하나님을좀원망하기도했습니다信じたばかりの頃でもありますけれども神様のことをちょっと恨んでしまいました하지만조금시간이지나서저의마음을회개하고제마음을내려놓았습니다しかし時間が経つにしてて悔やためて自分のそういう思いを全部手放しました그리고다른대학이라도합격해주신것에감사하게되었습니다そして他の大学に受から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からそのことを感謝をしました하나님께서는아마저의교만한생각을깨뜨리려고하셨던것같습니다神様は多分私の傲慢な思いを砕くためだったと思います제생각이하나님의뜻이라고착각하는그마음을바꾸려고했었던것같아요私の思いが神様の미国로다そういう勘違いするところを神様は変えるためのことだったんです그런데그일이있은후에놀라운일이일어났습니다そしてそれからびっくりするようなことが起きたんです제가가고싶어하는학교를지원할때이지망으로지원한학과가있었습니다実は私が行きたいと思った志願したその大学に第二志望として願書を出した学科があったんですね그학과가붙었다고연락이온거예요その学科から高学という通知書が家に届けられました저의적성에도맞고제가할수있는일도할수있는학과였습니다それは私の適性にも合ってますしこれから私がしたいと思うそのこともできるそのような学科でありました합격처리도정말눈깜짝할사이에제손을거치지않고일어났습니다고학의퇴직금은아뛰어만이私を通さずに進められましたよ아버지가그소식을듣고합격자인저를학교로데려가지도않고혼자가셨습니다父は私の父が私が高学受かっ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私を学校に連れて行かずに一人で学校に行きました학교교무처에혼자가셔서그입학수속을다밟아버리셨어요父が一人で学校の事務室に行って自学校퇴직금を一人で全部踏んで済ませておいたんですね세상사람들은이러한것을보고우연이라고말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여러시도비또와고유고또그젠그젠다또소위오모우까마시르마세저는그러나그는저는이것이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これが 하나님의 미고코로다. 또 나는 신지ていま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미나상. 내 생각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내가 믿는 소리가 하나님의 미고코로데 나이 도끼가 아른데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미고코로가 違う 도끼가 아른데스. 그럴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선택기냐, 자신의 어머니요, 아끼라메떼, 하나님의 미고코로 에란데이키마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와타시타치모 예수様のように, 父なる 하나님의 미고코로 에란데이키마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시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미고코로 토라에떼 아윤데이타요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열매를 맺기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다 지분과 오모테이루 그런 요노 미요 무스바세루 다케난데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말이죠. 손의 결과 이스라엘 타미가 수지에지부터 쓰레다사레떼 사마요떼 심았다 손의연이났대 심아온데스.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와타샤차 지분노 메데 믿다모노 지분가 오모타고도 강가했다고도 카미사모노 미고코로다 또 오모하나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카미사마가 직접 와타시니 카탔다 소리가 카미사모노 미고코로다 또 이렇게 도메떼 스메떼 이끼마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룩한 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시대 카미사마의 미국으로 나시대 이끄 기어이 도구 또시대 모찌라레르 모노니 나리마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니오나 카미사마의 시크 웃게 때 카미사마의 미국으로 나시대 이끄 아타시대 민사이 나르고 또 예사오나 민안이었대 시크 것이마.